미리 정해둔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CCTV가 비교적 적은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다세대 주택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통신 단자함을 열어 무언가 집어넣습니다. 마약 유통책 30대 A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놓고 간 필로폰입니다. 얼마 뒤 찾아온 마약 구매자들. 단자함과 철제 난간 등 이곳저곳을 뒤져보지만 이미 경찰이 마약을 회수해간 뒤였습니다. 네, A씨는 현관 출입이 용이한 이런 주택들을 골라 통신 단자함 안에 마약을 던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유통한 마약은 모두 140g. 판매가로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채팅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았고 이를 잘게 나눠 경기 수원, 시흥시와 서울 구로구 일대 다세대 주택에 배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허름한 그 다세대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통신 단자함 그리고 철제 그 난간 기둥 밑에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숨겨놓고 마약을 판매하고 던진 그런 수법입니다. 경찰은 A씨의 중국인 여자친구에 이어 수도권, 부산, 경남, 진해 등에서 마약 구매 사범 27명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사람 중에는 현역 군인도 있었는데 휴가 중에 마약을 사서 되팔려다 적발됐습니다. 군부대 안으로 반입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마약 유통을 시도했던 5명을 구속하고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